예상했던 것보다 전기차, 아이오닉5처럼 핫한 차량이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공개한 스타레아인데요. 국내에서도 카니발을 뛰어넘는다는 반응과 아니다, 그래도 카니발이 좋아 이런 반응을 볼 수 있는데 해외 자동차 매체에서도 예상보다는 뜨거운 반응입니다. 이번에 고화질 실제 차량도 포착이 되었는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스타레아의 공식 이미지가 공개가 되고 예상보다 반응이 뜨겁습니다. 테스트 차량에서 카니발과 비교조차 힘들다는 반응이 월등했었죠. 하지만 공식 이미지가 공개가 되면서 그 반응이 좀 나뉘기 시작했는데 카니발을 뛰어넘는다는 반응과 외부 디자인은 여전히 카니발이 뛰어난데 하지만 실내는 스타레아가 더 좋은 것 같아 외부 디자인도 스타렉스가 더 좋은 것 같다 대략 이런 반응으로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해외 자동차 채널에서도 기대 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수십 개의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에스컬레이터를 닮았는데 멋진데 디자인이 놀랍다. 이 차량은 현대가 만든 카니발 버전인가? 현대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을 믿는다. 유니크하고 멋지다. 멋지다. 사이버틱한데 디자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았고요. 미국에서 판매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 구형 미니밴을 연상시킨다. 또 어떤 차량을 연상시킨다.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공식 이미지를 보셨는데 공식 이미지는 사실 홍보 목적으로 촬영이 되다 보니 어느 차량에 좀 멋있게 나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겠죠. 그렇다면 실제 차량은 어떤 느낌일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스타리아의 실제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스타리아 클럽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존 스타렉스와 함께 포착이 되었네요.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것 같이 서로 상반된 디자인을 보여주는데 14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었으니 그렇게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죠. 설마 그렇다고 다음 세대를 다시 14년이나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신구가 대비가 되는데 기존 스타렉스는 T자형 그릴이 제공되고요. 자동차를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도 헤드램프와 그릴을 구분할 수 있는 전형적인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타렉스 후속 스타리아는 그릴 내부에 헤드램프가 삽입된 디자인으로 최신 디자인과 함께 세월의 변화를 느낄 수 있네요. 또한 LED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개 등 영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아래에서 본 스타리아는 커다란 심해 아귀를 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그릴 사이즈를 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짧은 보닛을 가진 MPV 차량인데 아래에서 본 그릴 사이즈는 전면 윈도우를 제외한다면 거의 3분의 2는 되는 것 같은 그런 사이즈이네요. 공식 이미지에서 본 브라운 계열의 틴티드 브라스 크롬의 경우 실제 차량에서 감동이 좀 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지만 기우인 것 같습니다. 실제 차량에서도 틴티드 브라스 크롬은 자칫 심심할 것 같은 깔끔한 디자인의 스타리아를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색상이네요. 중앙에 위치한 엠블럼은 이전보다 사이즈를 좀 키운 것 같은데 디자인을 굳이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색상만 변경한 것인데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광활한 그릴과 그릴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모두 틴티드 브라스 크롬이 적용되면서 기존 스타렉스와 감히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릴 하단 중앙에 운전자 보조를 위한 레이저 센서의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는 바닥을 안정감 있고 와이드하게 보이는 역할을 제공하네요. 얼짱 각도에서 본 스타리아는 공식 이미지보다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릴을 보면 최상위 트림이 아닌 차량으로 예상되는데 스타일 패키지 등을 통해서 틴티드 브라스 크롬이 제공되는 것인지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공식 이미지보다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네요. 공식 이미지에서 선보인 실버 색상의 차량의 경우 엠블렘, 그릴이 실버 색상이고 하단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따로 제공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틴티드 브라스 크롬이 선택 품목이 아닐까 예상해 보게 되는데요. 헤드램프 디자인도 고화질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가까이에서 본 헤드램프는 얇게 테두리를 감싸면서 고급감을 높이고 있죠. 하단에 반짝거리는 다이아몬드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에서 사용하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인데 자세히 보니 그릴 중앙부, 몰딩부에도 이 패턴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8개의 LED를 볼 수 있네요. 대중차 브랜드인 현대차의 마감 소재와 그 정교함이 이제는 수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다시 체크해보더라도 크게 흠잡을 부분은 없네요. 8개의 LED는 네모네모한 디자인으로 제일 위에 2개의 디자인이 살짝 다른 점을 본다면 아마도 방향지시 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하단의 6개의 LED는 하향등 그리고 상향등 역할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얼짱각도에서 본 돌출된 디자인의 메쉬 패턴은 커다란 주용물을 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면서 아이스 큐브 타입의 8개의 LED와 조화가 되는 디자인입니다. 범퍼 하단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은 조금 앞쪽으로 돌출된 디자인이네요. 새로운 스타레의 디자인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한 줄의 주간주행등은 자세하게 보면 총 3줄의 주간주행등이 한 줄로 연결되면서 마치 하나의 선으로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공식 이미지에서는 이렇게 한 줄의 주간주행등으로 선보였죠. 그리고 실버 색상의 차량에서는 주간주행등이 작동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릴과 헤드램프의 디자인이 다른 점을 본다면 어쩌면 최상위 차량에 해당되는 리무진급 차량이죠. 라운지 차량이 아닌 일반 모델 토러 또는 밴 모델 카고 모델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보는 최초로 주간주행등이 작동되는 테스트 차량이 포착되었던 사진이었죠. 이 차량에서는 주간주행등 중앙 부분이 점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본다면 어쩌면 밴 차량의 카고 또는 투어로에서는 한 줄의 주간주행등이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LED 스타일 옵션들을 통해서 한 줄로 연결되는 주간주행등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주에 사전 계약을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확인이 된다면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베일을 벗은 측면 부사인도 스타리아 클럽에 의해서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지난 선택을 하지 않은 실제 차량의 경우는 좀 느낌이 좀 다른데요. 특이한 점이라면 2열 윈도우 부분입니다.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작동 방식의 차이점을 포함해서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확인이 된다면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나 기존 오너분들이라면 2열 도어의 구조가 변경된 점을 알아차리셨을 것 같은데요. 기존 스타렉스의 경우 2열 도어 상단부를 보시면 차체와 경계가 없이 바로 밀착이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레의 경우 이 부분의 디자인이 다른데 설계를 변경한 이유를 예상해 본다면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지게 되죠. 또한 루프의 강성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된 것이 아닐까요? 또한 추후에 하이루프와 같은 리무진 버전이 당연히 출시가 되겠죠. 디자인적으로도 새로운 디자인이 좀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캠핑카의 경우 루프 강성을 포함한 필러의 강성도 정말 중요한데요. 기존보다 루프 강성이 한층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추후 IIHS와 같은 충돌 테스트 자료가 공개가 된다면 IIHS와 같은 테스트 기관에서 루프 강성을 테스트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도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엠바고가 공식으로 풀리면서 후면부 디자인도 완전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틴티드 브라스 크롬의 경우 신의 한 수의 디자인 요소인 것 같은데요. 로고뿐만 아니라 윈도우 하단의 스타리아 레터링도 동일한 색상으로 적용이 되면서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네요. 폰트를 포함해서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파라메트릭 픽셀 디자인의 LED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실제 차량에서도 확실하게 고급스러운 느낌인데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세로 디자인은 2m가 좀 안 되는 전고에서 거의 성인 여성의 평균 키 정도가 될 정도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디자인입니다. 자세히 보니 측면부가 제법 두꺼운 볼륨감 있는 디자인인데요. 가장 아래쪽의 LED는 안쪽으로 들어간 디자인으로 입체적인 느낌이네요. 또한 가장 위에 픽셀 디자인은 실제 램프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 가니쉬로 예상됩니다. 공식 이미지에서도 상단에 위치한 픽셀 디자인에 램프가 들어오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죠. 역시 테스트 촬영에서도 이 부분에 램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이테크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램프 영상의 가니쉬라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기대보다 멋진 디자인으로 탄생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네요. 바로 보조 브레이크 등의 사이즈입니다. 좌우로 좀 더 넓혀줬더라면 압도적인 디자인을 보여줬을 것 같은데 아마도 가격 인상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차량에서
좀 더 과감한 보조 브레이크 등을 적용하지 못한 것 같네요. 트렁크 손잡이의 위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 높은 전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실내에서 활동을 많이 한다면 전고가 높은 차량이 정말 편리하죠. 다목적 MPV 차량만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는 듀얼 선루프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측면부에서 제공하는 파노라믹 윈도우와 함께 개방감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트렁크가 오픈된 사진도 포착이 되었는데 지상고는 좀 더 낮아진 것 같고요. 전고는 스펙상 높아졌기 때문에 넉넉한 실내 공간이 예상되고 카고 차량의 경우라면 적재 용량까지 크게 커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리아 사전 계약은 이번 주 목요일 3월 25일에 진행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정보와 가격이 공개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빠르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